안녕하세요. 편집의 달인이 되고 싶은 GB만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새 트위치라든지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막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름은 VREW, 브류라고 해요.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자막을 넣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먼저 브류 소개를 위한 영상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주소를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가셔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무료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동영상 블로그기, 나누기, 컷 편집하기,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이 영상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몸으로 직접 느낀 것들을 짧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내 영상을 넣기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았으면은 영상을 넣습니다. 바로 넣어볼까요? 영상 파일을 넣어서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한국어로 제가 45초 정도 되는 영상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이 추출이 끝나면은 그거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서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마무리를 됐죠? 이걸 누르면은 제가 녹화한 영상의 소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GB만대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이것들이 브류가 자동으로 인공지능으로 자막을 달아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도 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이쪽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일단 자막이 여기 있는 자막이잖아요. 자막은 이쪽 자막 탭에 가시면 뭐 배경이라든지 오파시티 그리고 왼쪽 중앙 오른쪽이라든지 이 화면에서 얼마나 높게 뜨는지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한번 자기네 취향에 맞게 그런 폰트도 조절도 해보시고요. 이거저거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정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로 위에를 누르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GB만대입니다. GB만대입니다 인데 여기 GB반대입니다 로 나오죠. 이건 제가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단어가 아닐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GB만대입니다 수정을 하시고 다시 스페이스. 이번 영상은 브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막을 좀 더 쉽고 브류를 영어로 바꿀게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달 수 있는 할 수가 아니고 달 수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프로그램을 하나인데 1이죠.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이 한 번은 내려주세요. 이 1분 있죠? 여기를 드래그해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1분을 한 번이라고 한번 유튜버를 하시거나 유튜버를 스트리밍을 해서 그 편집을 하시는 스트리밍을 해서 그리고 여기 편집이죠?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고인데 여기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하게 보시고 이걸 붙여야 돼요. 이거를 여기 위에를 누르시고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됩니다. 올라갔죠? 사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띄고 해보시고 좀 더 편하게 자막을 달 수 있도록 여기서는 자막을 달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것들을 엔터 치신대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갔죠? 알려 그리고 드리기에서 백스페이스 하면 알려 드리기가 됐습니다. 한 줄로 나왔어요. 드리기 알려 드리기 위에서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하고 엔터 위에서 그리고 말 지우고요.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예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내려가고요. 백스페이스를 치면 다시 올라갑니다.
드래그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내려도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런 식으로 호흡을 중요시하는 영상의 자막을 달 때는 백스페이스랑 엔터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영상이 이렇게 자막에 잘 달았다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저장은 여기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고 영상으로 내보내기 라고 되면 해상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현재 화질이 적기 때문에 현재 화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QHD로 녹화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어디에다 녹음이 되는지 나오고요. 그래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출력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막이 잘 들어간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집이반대입니다. 이번 영상 빠르고 간단히 알아보고 한번 해서 그걸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 한번 됐습니다. OBS가 이렇게 나와있네. 오른쪽에 V부류에 이런 워터마크가 나와있어요. 워터마크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 수도 있고요. 색깔도 지저할 수 있고요. 이거를 X표를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류가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부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삭제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워터마크가 거슬리면은 지우셔도 되고 영상 올릴 때 이 프로그램은 부류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밑에다가 짧게 코멘트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막을 좀 더 편하게 달아주는 부류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달인이 되고 싶은 집이 만드셨습니다.